근데 제가 작업이 끝났거든요. 밴드! 밴드! 그러면 객석이 이제 오픈이 된 지가 또 몇 달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스튜디오에서 긴급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김창완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붙어도 재미지겠네. 저보라 사랑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KBS ETV 부류의 명곡 최고의 시청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는 외부에 잠시 일을 보고 지금 회사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차 안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창완 씨가 출연한 특집 1부 드디어 최고 시청률이 나왔는데요. 10.0%로 두 자릿수 시청률이 나와서 지난 시간에 공중파 예능 시청률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청률이 16.4%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KBS ETV 부류의 명곡 김창완 편 1부 최고의 시청률이 16.4%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동과 전율의 무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잔나비 최종원부터 이승윤까지 레전드 무대를 대거 탄생시키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 KBS ETV 부류의 명곡 아티스트 김창완 편이 이번주 2부로 돌아옵니다. 전 세대를 통합하는 김창완의 명곡을 최고의 가수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재해석해 또 한번 역대급 레전드 영상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방송된 부류의 명곡 아티스트 김창완 편 1부는 전국 시청률 10.0%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최고 시청률은 16.4%까지 치솟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1부 최종 우승자 이승윤이 부른 너의 의미 무대 영상은 각종 동영상 플랫폼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부류의 명곡은 17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토요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적수 없는 토요 예능 1위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한편 세대를 아우르는 김창완의 명곡들로 역대급 전율을 선사할 부류의 명곡 아티스트 김창완 편 2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 10분 KBS ETV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 시청률이 10.0% 두 자릿수에서 최고 시청률이 무려 16.4%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 시청률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KBS ETV 부류의 명곡 시청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예상했던 것처럼 또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바로 두 자리 숫자 10.0%가 나왔습니다. 참 아쉬운 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오면요 기본 시청률, 최고 시청률을 찍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토요일 예능 시청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전체 시청률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파 전체 시청률에서 2위를 차지한 소식입니다. 먼저 신사와 아가씨 KBS ETV 34.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부류의 명곡 KBS ETV 10.0% 그리고 태종 이방원 KBS 1TV 9.9% 여기서 제가 재차 강조하는 건요. KBS는 대하 드라마가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종 이방원이 한 20%대의 시청률이 나와야 되는데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9.9%의 시청률이 머물렀습니다. 아마 KBS에서는 좀 답답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종 이방원의 시청률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부류의 명곡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중파 쇼 예능 오락 시청률 보겠습니다. 당당히 우리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부류의 명곡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부류의 명곡 KBS ETV 10.0% 1위입니다. 그리고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KBS ETV 6.8%입니다. 시청률 차이가 3.2% 아주 큰 폭의 차이로 월등히 우리 부류의 명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 황금 연못 KBS ETV 6.8% 그리고 놀면 뭐하니 MBC 6.2% 전지적 참견 시점 4.5% 이 놀면 뭐하니의 시청률이 떨어진 건요. 이번 주에 MBTI 특집을 했는데 MBTI는 20대, 30대에게는 큰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도 40대, 50대, 60대에게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놀면 뭐하니가 주 시청자가 20대, 30대, 4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부류의 명곡 자체 시청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0%가 나왔죠. 바로 3월 5일입니다. 그리고 디바 특집으로 우리 546회 3월 12일 9.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창완 씨 특집 이번에 10.0%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2부가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다음 주 소식이 나오면서 최고 시청률이 공개가 됩니다. 그때는 과연 얼마가 나올지 그건 제가 따로 한 편을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나왔던 방송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이 MC를 맡고 있는 KBS ETV 불의의 명곡 이승윤, 김창완 편 1부 최종승 시청률 10.0%. 불의의 명곡이 섭외 1순위 아티스트 김창완을 맞이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역대급 무대들로 1부를 꽉 채웠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 ETV 불의의 명곡 547회는 아티스트 김창완 편 1부로 채워졌습니다. 아티스트 김창완을 비롯해 크라잉넛, 정동화, 소유지, 잠비나이, 공소원, 잔나비 최정훈, 이승윤 펜타곤, 김재환, 포레스텔라가 출연했습니다. 시청률 조사 기간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불의의 명곡 547회는 시청률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시청률 10.0%, 수도권 9.8%로 17주 연속 동시간대 1위이자 토요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 중 1위 기록을 이어가며 토요 예능 왕좌를 공고히 했습니다. 네, 여기서 시청률을 100분율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우리나라 국민을 5,300만으로 본다라면은 시청률 100%가 나오면은 5,300만이 다 본 겁니다. 그러면 시청률 10%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10분의 1인 530만이 이 불의의 명곡을 봤다는 걸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껑충 뛰었다는 거 이게 희소식입니다. 역시 시청률 제조기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찬원님이 또 녹화 중간중간 세트를 바꾸면서 우리 MC 김동 같은 사전 MC들이 중간에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때 막내 MC로서 나와서 또 청춘이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많은 찬심들이 방청객으로 가 있고 또 방청객이 그 시간이 지루할 수 있는데요. 이찬원님이 사이사이 나와서 이런 시간을 준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찬스 드릴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만의 추억입니다. 우리 찬원씨의 청춘이 어떤 청춘일지 한번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아, 우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밝은 밤이면 창가에 그늘을 내걸은 영가가 그리고 대단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찬원님의 인성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하루 이찬원님 노래듣고 총공하고 숨이 가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원님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 최고와 함께 찬스 한 브람은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최고, 불의 명곡 시청률 대박 가자 가자 가자.